하이 여러분들, 푸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떤 걸 할 거냐면 가을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논술로 옆에서 촉대질을 하면 굉장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을에 먹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요 무려 모기를 하루에 1000마리는 먹는다고 하는 굉장히 유익한 생물인데 가을 되면 보양식으로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바로 잡아다가 보여드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 기릿. 야, 자 여러분들, 이런 곳에 논수로에 이제 미꾸라지들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채니 형님이랑 또 이렇게 미꾸라지를 잡으러 왔습니다. 야, 여기 와 죽여주죠. 좋은 곳입니다. 보통 이 미꾸라지가 논술로에 이제 논에 있는 벌레들을 최다 잡아먹는다고 해요. 특히나 모기유충을 한 마리가 거의 1000마리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하수도에다가 미꾸라지를 일부러 방류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와, 여기 뭐야, 여기 모기유충 많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야, 근데 여기도 미꾸라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아 깊지가 않네. 되게 낮은데요. 제가 몰게요. 와, 우와, 뭐야? 오, 깜짝 놀랐어. 오, 여기 있다. 와, 와, 이거 송장이 염치기 왜 이렇게 많아요? 와, 여러분들 지금 하자마자 미꾸라지 나왔습니다. 와, 개아제비랑 송장이 염치기가 굉장히 많은데 논술로에서 잘 발견되는 수소곤충 중 하나입니다. 얘가 이제 왜요? 또 나왔어. 아, 네. 어디요? 제가 한번 잘 몰아볼게요. 여기 깊거든요. 네, 보통 여러분들 미꾸라지가 이런데 탁한 데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흙탕물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흙탕물 속에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대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진흙 사이에? 그쵸. 넘어지겠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한 마리. 오, 그래도 나왔다. 와, 드르릉. 자, 깊죠? 아니, 진흙이 툭 들어가네. 있는 데를. 이야,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이번에 10마리 예상합니다, 10마리. 와, 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또 다코. 와, 오, 진짜 말 그대로 10마리 나왔는 것 같은데요? 와, 이 통통하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흙탕물에서 살아가도 굉장히 잘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가미 호흡도 하는데 그 이제 장 호흡도 한대요. 그래서 네, 보조 호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흙탕물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와, 여기도 느낌이 좋아요. 우와, 개구리 엄청 많이 나왔다. 이번에는 개구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와, 오, 뭐야 이거? 물매함인가? 아, 물매함이네. 와, 요즘에 보기 힘든 건데요, 이제 물매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방개랑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바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진짜 많은 친구들이 잡혔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이거 우렁이. 그리고 이게 외래종인데 논우렁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되면은 이제 벼를 많이 갉아먹기도 해서 잘 써야 하는 외래종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장고앱이 나왔네요. 아직까지 안 나왔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도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예요. 가라. 야, 여기 또 통발을 넣어놓은 게 또 있으시다고 하셔서 비밀의 통로라고요? 비밀의 통발. 우와, 왜요? 장어 잡혔어요? 우와, 뭐야, 뭐 음식 넘실넘실해. 와, 열면 깜짝 놀랄 거다. 부리야, 놀라지 마. 하나, 둘, 셋. 비밀의 통발. 우와, 우와. 우와, 한 열대 마리 있다, 또.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이상한 거 다 잡혔어요, 지금. 야. 이야. 진짜 많습니다. 지금 제가 우와. 아까 잘못 봐서 그런데 20마리 넘게 있었어요. 뭐야? 아, 나오긴 했다. 한 마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버들치였습니다. 가라. 야,
좋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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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있다. 두 마리. 한 마리다. 아, 있어. 친구야, 어디 갔니? 어. 나갔어. 어, 거머리, 거머리. 어? 거머리. 와, 이거 흡혈거머리 그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논에서 살아가는 거머리 중 하나인데, 크지는 않지만 이게 나중에 엄청 커지거든요. 이게 녹색 말 거머리인가 막 그럴걸요. 색깔 봐서는 진짜 놀라지.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와, 뭐야. 오, 있네. 있는데요. 왜 형님 왜 우와 안 했어요? 놀래주려고. 우와. 잠깐만요 여러분들, 버들치가 많이 들어왔다. 이야, 와, 바글바글합니다. 이거 진짜 많네요. 와, 이거 턱대지 안 해도 되겠는데요.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미꾸라지가 이제 양식 미꾸라지는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근데 사이즈도 크고 가격도 싸고 좋은데, 이렇게 자연산 미꾸라지는 좀 작잖아요. 이렇게 맞죠? 아이고, 개구리 들어갔어. 개구리 풀어줘야 돼. 어, 버치. 왕버치. 왕버치가 맞네요. 이야. 이야, 이제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많아요. 우와. 이야. 이야, 우렁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뭐야, 몇 줄 맞추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금 작은 아이들을 좀 꽤 많이 풀어줬는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100마리는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많이는 아니고 한 20~30마리 정도 요리를 해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시죠? 네, 집에 갑시다 우리. 오늘 형수님의 징벌거인을 못 봤네요. 따라따. 자, 이제 잡고 귀가합니다. 귀과. 아, 귀과. 귀가. 야, 지금 작은 친구들 좀 많이 풀어줬는데도, 우와. 이야, 돌도 잡아왔어요. 돌소리. 이야. 우리나라 토종 미꾸라지입니다. 자연산이고요.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장어 새끼 같기도 하고 한데, 이제 장어랑 효능이 비슷할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몸보신 할 때 미꾸라지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저희 진짜 많이 잡긴 많이 잡았네요 진짜. 추어탕, 추어탕. 이게 바로 추어탕이지. 아, 추어탕이 아니구나. 추어튀김 먹을 거예요. 네, 오늘은 추어튀김 먹을 겁니다. 이렇게 천일염으로 이렇게 미꾸라지를 넣어놓고 이 친구들이 스스로 몸을 비비면서 약간 노폐물이 이제 진액이 나오면서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한 20~30분 있다가 이렇게 빨듯이 이렇게 물에 헹궈서 노폐물 제거 후에 요리해서 먹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튀김이에요. 붙은 것 같은데요? 아, 붙었다. 자, 기름을 달가주고요. 이거를 이제 튀김가루랑 전분가루 해가지고 묻혀서 이게 튀겨서 간단하게 바로 콕 찍어서 냠냠 하면 됩니다. 냠냠. 냠냠. 뽑아내고. 아,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제 앞에는 뭐 다른 게 있어요. 맛있다. 뼈가 씹히긴 하는데, 담백하네요. 이게 훨씬 부드럽고, 이게 좀 더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들, 겨울에는, 아니 가을에는 한 번씩 이렇게 계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추어탕이 가을에 먹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을에 살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 동맥하기 위해서 지방이 많이 쌓여 있대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보양식으로 여성분들에게도 좋고 굉장히 영양식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단점으로는 가을에 먹는 게 지방이 많다 해서 맛있다고 해서 막 100마리 200마리 계속 드시면은 살이 엄청 찐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살 좀 쪄야 되니까 많이 먹을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형님이랑 같이 열심히 추어탕, 아니 미꾸라지 추어튀김, 추어튀김을 해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굉장히 별미였고 오늘 맛있죠?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논술에 이렇게 만들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저도 몰랐어요. 해서 오늘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와요. 안녕. 안녕.